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일 텐데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치매 준비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주영 전문가 연결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D사 변액 유니버션 더블 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날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는데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송 내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죠.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더 어려운 질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오늘 그 치매 보장 어떻게 하면 경증부터 중증까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의 박주영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치매 보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병한다고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70만 명 이상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장수할수록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치매 책임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준비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장수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매 오늘은 어떻게 준비할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다면 어떻게 나중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까지는 가장 무서워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암에 대한 통계는 보셨을 겁니다. 자,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면은요. 우선 암 환자 수는요. 약 68만 1900명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인구는요. 바로 제주도 인구와 거의 같다고 합니다. 67만 8700명 정도가 제주도 현재 인구인데요. 자, 그렇다면 암보다도 제주도 인구 수랑 거의 비슷한데 치매 환자 수는 얼마나일까요? 현재 통계를 보면요. 약 68만 5700명 정도. 그래서 암 환자 수를 능가한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제주도 인구보다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라운가요?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치매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 즉 정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심각해가는 이 치매 앞으로 점점 평균 수명은 늘어가고 점점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꼼꼼히 따져볼 건데요. 실제로 치매 환자 65세 이상 기준을 보니까요. 6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약 7%대로 치매 발병률이 나타났고요. 84세까지 보니까 약 20%가 훨씬 넘고요. 26-7%까지 지금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저 심각해지는 것은요. 장수화가 되다 보니 85세 이상이 38.4%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별을 보니까 여자가 물론 당연히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여성이야
71.3%이고요. 남성이 28.7%. 그래서 오래 살면 살수록 치매가 불가피하다.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가 첫 진단 이후에 평균 수명을 계산했더니 12.6년입니다. 물론 발병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치매 진단을 받고도 12년 이상을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놓지 않으면 남아있는 내 가족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간병은 누가 할 것이고 간병비 도대체 이 비용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우리가 100명 중에서 약 78명의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통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간병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었고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죠. 현재 자녀들 같은 경우도 생계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 시간을 줄이거나 또 그만두고 전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치매 비용의 부담을 보니까 본인의 부담이 약 7%고요. 부부 중에 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배우자가 나머지를 한 15% 부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부담이 78%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이 모든 경제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치매 1인당 치료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14년 기준으로요. 1인당 연간 치료비를 봤더니 진료비가 364만 원, 그리고 요양비, 요양원으로 많이 가는 요양비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준비해야 되는 이런 간병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주는 급여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아주 최소의 비용이기 때문에 요양원 같은 데로 가게 된다 그러면 기타 추가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시면 뭐 크게 고민을 안 해보셨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환자를 봤다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진료비가요. 연간 2,03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월 평균 보면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치매 환자가 5년간 간병하게 되면 약 1억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현금으로 준비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도 요즘은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치매의 증상은 어떤 것이 치매인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치매와 장기 간병 두 가지가 있는데 치매는 뇌에 관한 부분이고요. 장기 간병, 즉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을 주는 장기 간병은 신체에 대한 장애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나 장기 간병이나 같이 일목상통하지만 비용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것 중에 약간 우리가 쉽게 보는 것 중에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깜빡깜빡 잃어버리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고 하지만 건망증이 점점 심각해지죠. 그랬을 때는 이제 약간의 가벼운 경도 인지장애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증 치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부터는요 기억을 상실하거나 이제 서서히 이런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강도가 좀 심해지는 부분 이랬을 때 우리는 경증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사실은 혼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장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중증도 치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혼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많이 돌봐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를 우리가 중증도라고 하죠. 그래서 치매는 CDR이라는 척도를 1점, 2점, 3점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아주 가벼운 것은 1점.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된 것은 2점. 그래서 점점 진행이 됩니다. 한번 치매가 발병을 하면 완치라는 것은 없고요. 계속 증가에 점점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증 치매입니다. 이때는 이제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사례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내 삶의 전체적인 지배를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중증 치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요양원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상당히 모든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시간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치매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주면 좋을까? 언제부터 해주면 좋을까? 이게 참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DR 척도, 즉 치매라고 초기에 진단받은 1점부터 1, 2, 3점이 있는데 3점은 굉장히 좀 심화된 중증 치매고요. 아주 가볍게 시작하는 초창기인 경증과 중증도 1점과 CDR 2점. 이때부터 보장을 줘서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 없으면 좀 방치하게 되는 상황도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랬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요양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비용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CDR 정도 2점도 됐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아직 가볍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각한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실제로 중증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됐었을 경우에는요. 일시금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중증 치매를 받았다 그러면 일시금 2천만 원이 나가는 건데 경도, 즉 CDR 1점과 2점을 거쳤다 그러면 예 차액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중증까지 왔었을 때 결론은 2천만 원을 일단 진단장으로 받고요. 그 후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소재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치매는 한 번 발병을 하면 계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간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매달 우리가 필요에 의한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간병인을 쓴다거나 요양원으로 모신다거나 이랬을 때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분들도 한두 분밖에 없는데 살기도 어려운데 자녀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따져보고 치매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간병비 정말 얼마면 충분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증 치매 때부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담보를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살아계셨을 때 최대 2억 원을 받는데 일시금으로 중증치매 진단 받았을 때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생활자금으로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최소의 그런 급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고 경제적인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 5,6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진단을 한번 받았는데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1년 후에 혹시 사망할 수도 있고 뭐 5년 후에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3년 동안 즉 100만 원씩 3년간은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거죠. 보장을 해주겠다. 진단을 받고 2천을 받고 만약에 그 다음에 사망하셨더라도 3년 동안에는 확정적으로 드리겠다. 물론 오래 사시면 오래 살 때까지 계속 나가겠죠. 생활비가. 그래서 총 1억 8천만 원까지 해서 합 2억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담보 설명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조건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요. 비용을 저렴하게 하고 보장에다 가치를 주는 네, 무해지형이 있습니다. 무해지형이라는 것은 참고로 돈을 내는 납입기간 동안에만 해약하지 않으면 네, 다 고스란히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표준형은 조금 비싸지만 무해지형은 현재 가입하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은 40세에서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납입기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5% 확정 예정이율로 부리를 해드리고요.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 즉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 보장 2억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DR 척도에 따라서 300, 500, 2000 진단 시에 2천만 원까지 주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드려보면요. CDR 척도 1점, 2점, 3점일 때 최고 2천만 원까지 나갔고요. 매월 생활자금을 제가 100만 원씩 드린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치료비로 하라고 해서 1억 8천. 그래서 합이 2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보험료가 비쌀 거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45세 기준으로 남자는요. 4만 6천 5백 원입니다. 50대는 5만 원. 그래서
60세가 가입하셔도 7만 원 정도면 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쌉니다. 4만 원에서 6만 원. 자, 이건 2억 기준이고요. 만약에 부담이 된다. 그럼 1억을 하겠다. 그러면 보험료는 2만 원 정도 되겠죠? 2만 원에서 3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도 1억 보장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월 100만 원을 50으로 줄여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보험료는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2억 보장일 때 보험료가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다는 사실이고요. 당연히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질병이 있고 조금 이상한 증상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요. 자, 가입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나 고혈압, 암. 제가 가능 이렇게 드렸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 그리고 암이 현재 진행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조건이 완화되어 있죠. 자, 그러나 딱 이것만. 우리가 치매하면 뭐 혈관성, 기질성, 알코올성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관질환의 노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5년 이내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런 치매 진단만 받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5년 이내에 기억상실이나 이거 뇌 이상, 그리고 뇌졸중 치매, 그러니까 치매와 뇌가 난 질병만 아니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연령대도 상관없이 40에서 70세까지는요 가입이 가능하다. 2억까지 보장이 가능하신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약간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치매를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발병하지 않는다면, 자,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75% 확정 예정 이율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저축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매가 발병하면은 그렇게 일시금과 생활자금을 드리지만, 만약에 일정 부분 갔을 때 치매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목돈을 가지고 그때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셔도 괜찮다는 거죠. 노후에 드는 치료비, 병원비 같은 것들을 하셔도 되고요. 치매가 발병했다면 2억까지 받지만 아니라면 내가 낸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따져보셔도 되는데 크게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중증 치매뿐만 아니고 가벼운 초기 치매부터 어떻게 준비해서 보상을 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킬지,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만기는 제가 일단 90세까지 해봤고요.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은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가입 나이는 70세까지고요. 65세 이상은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64세까지는 2억까지. 3-4만 원대로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치매보험 만약에 있으시다면 비교해보시면 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현재 가입하신 치매보험이 있다면 가입 후에 2년이라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2년이 지나야 치매 진단이 보상이 되고,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도 다시 90일을 지나야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치매보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치매는요, 1년만 지나면 100% 그대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다른 단서 조건이 없다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은 2.75%. 자, 그래서 장수할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화된 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생생하고 건강할 때 준비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유병 장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치매에 대한 보장은 꼭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특별히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약관 내용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4번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여러 가지 보장 내용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떤 증권 볼까요? 생명보험 하면 제일 네. 먼저 생각나는 대표적인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사망보장금? 사망보장금. 예. 예. 사망보장금을 넣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네, 예,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D생명보험사의 베스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이라는 아. 증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찾아뵙습니다. 네네. 예, 여기서 보면 제목에 보면요. 베스트, 유니버셜, 그리고 더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니버셜이라는 거는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보험료에 납입료에 추가 납입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에 대해서 유용하게 좀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다가 베스트하고 더블이래요. 뭔가를 더 줄 것 같고 네.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증권은요. 2011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75,860원에 지금 납입하고 있는 건데요. 가입 당시 24살인 따님의 보험을 우리 부모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보험 같으세요. 네, 네. 근데 매 증권마다 보면요, 항상 첫 장에 그 수익자 부분을 먼저 살피고 가는데요. 이 증권의 수익자 부분을 보면요, 이름으로 다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 보여서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의 구성을 좀 보면요, 주계약과 여러 가지 특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계약. 지금 가입금액이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주계약, 사망보장이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증권은 지금 사망보장이 약간 틀려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환 나이 이후 보험기간의 사망, 기본 사망보험금은 전환 나이 전 보험기간 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환 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환 나이라는 거는요, 가입 당시에 설정을 해 놓으셔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60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신다 그러시면 가입 금액만큼 지금 3천만 원 되어 있죠? 3천만 원만큼 보장을 받으시고요. 60세 이후에 만약에 사망하시게 된다 그러시면 가입 금액의 50%인 1,500만 원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신보험의 주계약 보험료보다는 좀 다소 좀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도 좀 저렴하겠네요. 그렇죠. 다른 거 종신보험보다는 좀 네네. 저렴하게 좀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장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약 중에 보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앞에 다 더블이라고 더블.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네. 이 더블의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전환 나이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전에는 제1보험 기간이라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를 제1보험 기간이라고 또 60세 이후에는 노년기인 제2보험 기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나눠집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1보험 기간에는요. 모든 진단금이나 보장들이 여기 지금 2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2천만 원 되어 있으면 제2보험 기간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는 그 두 배인 4천만 원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여기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제1보험 기간 60세 이전에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1종에서 5종까지 15만 원에서 500만 원 보장받게 되어 있고요. 60세 이후에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무려 30만 원에서 무려 1천만 원까지 보장을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사망보다는 생존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으세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런 보장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예, 그러네요. 너무 60세 예. 이후로 안 걸릴 확률도 더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장을 더 크게 해주니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여기 특약 중에 보면 더블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질환을 말하는데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자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나 또는 뇌졸중 만약에 진단 받으셨다. 그럼 여기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네. 예. 지금 요즘에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요. 뇌출혈보다
발생하는 게 거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왕 준비를 하실 때 뇌경색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배라든가 뇌졸중 진단비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좀 보완을 하시는 게 더 낫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특약에 보면은 재해사망, 재해장애, 재해의료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장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는요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재해라고 표기를 해요. 하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요 상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럼 아나운서님 여기서 재해하고 상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글씨 차이? 저는 잘 구별을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같은 보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예. 그런데 보장 범위가 약간의 차이로 보장을 아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보시면 생명보험의 재해는요 우발적이고 외래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손해보험사의 상해는요 급격하고 우연한 그리고 외래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전쟁,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 출산, 그리고 타살, 그리고 천재지변에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재해가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더 포괄적인 그렇죠. 거를 반영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예. 더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천안함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때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보장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쟁이라고 봤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출산을 하시다가 의료사고나 사망을 하셨다 하시면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장을 못 받으세요. 예, 약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해와 상해의 보장 범위가 다르고 또 재해가 사망, 상해보다 더 보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생명보험사의 재해로 많은 거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모든 보장들은요 90세까지 보장을 지금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상해 부분은 재해 부분은 80세까지밖에 보장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 노년기에는요 질병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다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도 뭐 상해가 됐든 재해가 됐든 좀 보완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추럴로만 되어 있잖아요. 보장 범위가 조금 넓은 뇌경색까지 받을 수 있는 뇌졸중이라든가 뇌혈관 진단비로 조금 준비를 하시고 또 80세까지 되는 재해 보장을 8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재해든 상해든 좀 보완을 하시는 게 노년기에 좀 더 든든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오늘 네 번 바라에게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사 베스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 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장점이 있었던 반면에 단점도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해주셨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보험 있으시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예, 아니 저기 29살짜리 아들 건데요. 예. 직장을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좀 주려고 하는데 예. 3년 됐는데 이제 보니까 갱신이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실비를 하나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실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돼서 괜찮으면 이거를 좀 가져가야 되나 어쩌나 그런 것 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러세요. 일단 아드님께서 취업을 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아드님께 보험을 납입할 수 있게 좀 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한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아, 이건 어머님께서 들어주신 거죠? 네. 혹시 특별히 걱정되는 질병 같은 거 있으세요? 가족력이나?
아니요, 뭐 그런 거는 그런 없는데 건 없으세요? 내가 예. 사회생활 시작하고 좀 있으면 뭐 결혼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네. 제대로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저희 박주영 예.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예, 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의 퍼펙트업 통합보험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제작진께 미리 보내주셔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기간, 보험기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한 달에 보험료는 20만원 돈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까요? 올해 29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한지 알고 싶다. 또 실손보험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박주영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드님 보험은 잘 가입하셨어요. 종합으로 해서 한 건으로. 네네. 네, 그 보험료도 상당히, 예, 네, 좀 저렴하진 않지만 잘 하셨는데,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하나로 좀 다 되는 걸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시청자님이 보신 바와 같이 갱신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보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29살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곧 결혼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잘 네. 가입은 하셨지만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고민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잠깐 살펴드리면요. 네. 지금 2015년에 가입하셔서 이 생명보험사에는 2015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 이제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게 이제 보장 중에서 암. 암 같은 경우는 생식기암이 소외감이고요. 네. 네, 대장 전망내암도 소외감. 네, 그 부분이 조금 주의해서 할 부분이고, 그리고 생명보험사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담보 중에서 뇌출혈이 주로 이제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통합보험이라서 종신보험인 건 맞는데, 이게 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CI보험이에요. 혹시 CI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아들이 이번에. 네. 저도 잘못 들었다고. 아, 그래요? 맞아요. 젊은 층들이 보험에도 관심 많고, 본인들이 이제 막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CI라는 거는 이제 중대한 질병 발병 시에, 이 네. 사망보험금을 지금 1억으로 가입하셨는데, 네. 여기에 있는 사망은 그냥 그대로 사망보험금으로 돼 있으신 거고요. 정신보험 똑같이. 네. 이 안에 이제 CI 특약이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이 됐든, 뭐 뇌혈관이 됐든 간에 주기는 주는데,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건에 맞아야 주는 거고요. 딱 한 가지 네. 한 번만 주기 때문에 암이 걸리게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는 거죠. 뇌가 됐든 심장이 됐든 네. 그럼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네. 주지는 않기 때문에 딱 한 번 한 가지 최초에 발병한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문의가 가장 많이 온 보험이 CI 보험인데 각각 해오면 참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질병을 선제급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중요한 건 그게 또 갱신이고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8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주계약 사망보험 1억은 비갱신으로 잘 가입하셨는데 나머지 암이나 그다음에 CI 특약이나 암 입원비 그다음 수술비 이런 전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료비로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갱신인 거 맞으세요? 이거 완전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이가 먹을수록 인상이 될 거고 갱신보험료가 그때그때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드님이 큰 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하시니 그리고 이제 20대니까 이제 이런 갱신특약을 좀 정리를 하고 비갱신으로 좀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좀 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너무 돈, 이게 손해가 크지 않나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일정 부분 돈을 내고 그만큼 보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겠지만 계속 인상되는 보험료로 내가 받아야 될 보장보다 더 큰 돈을 낸다면 그거는 사실 합리적이지가 않죠. 네, 이거는 기약 없이 언제 얼마큼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3년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통합보험이긴 한데 실손 의료비는 또 없으세요 여기에. 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부족한 게 비갱신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고 실비를 반드시 좀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면 이걸 가져가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고 또 추가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약간 슬림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본다면 주실 수 있. 네. 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줄이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곧 결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주계약 1억에 대한 가장의 책임 준비금은 가져가시고 네. 그 다음에 재해 부분은 80세이긴 하지만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정리할 것은 암 진단이나 CI, 암 입원비 이런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하시고 아. 네, 갱신되지 않는 100세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보면 보험료가 지금 현재 20만 4천 원 나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기본 틀을 놔두고 갱신만 삭제한다 그러면 약 16만 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만 원 이상 줄이셔서 네, 이제 그래서 그걸 좀 보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중대한이라는 CI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암이나 뭐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게 전혀 보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채워 넣는 게 좋은데 갱신되지 예. 않는 거로 이제 기왕이면 이제 젊으니까 100세까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암을 한 3천 정도로 보장 기본으로 하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즉 심장과 뇌에서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걸로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네. 그리고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증도 같이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진단 자금하고 그리고 수술비까지 하시게 되면 한 5천 정도 되세요 각각 엄청 비싸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뇌혈관하고 심혈관은 상당히 범위가 넓지만 여기 수술비가 저렴한 비용으로 1천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단 자금을 조금 예, 5천씩 준비하시고 나머지 뭐 골절이나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갱신되지 않은 걸로 100세까지 보장받고 금액도 상당히 크게 네. 네 앞으로 뭐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상을 하게 되면 한 9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4만 원대 줄이고 한 5만 원 보태서 9만 원대로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실손 의료비가 없으니까 실손 의료비 요즘 단독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9천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굉장히 싸네요. 아, 그래요? 네, 실손 의료비는 보장은 똑같고 단 이제 좋아진 것은 비급여, MRI나 도수 치료, 뭐 비타민제 이런 비급여가 네.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실비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네 보험료 크게 무리 없이 한 5, 6만 원대만 추가하시면. 네. 예, 실비도 보완하시고 훨씬 좋은 보장으로 바꿔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부족한 거는 없어요? 그러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이제 본인이 결혼 후에 네.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싶다, 뭐 염려되는 게 있다. 이제 그러면 그때 네. 좀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이 정도 하시면 어머님 나중에 이제 아드님 장가 갈 때 줘도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얘기 듣지 않을까도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아니면 이 정도면 듣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 6만 원 추가해서. 네, 없애는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뭐, 다른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니, 그, 아까 뭘 빼라고, 뭘 줄이라고 하신 거. 네네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렇죠. 이제 네. 방송 후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들으시고 무조건 빼면 안 되시고. 아, 예, 예. 네, 설명 듣고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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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네, 오늘 네.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가능하시고요. 이번에 전화 또 와 있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보험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예, 아버님께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2세신데 예. 지금 한 8년 전에 위암 1기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세요. 위암 1기요? 네네, 조기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근데 지금 실손도 없으시는데, 뭐, 실손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네. 보니까 아버지가 올 1월에, 예. 다이나에서 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는데, 예, 예. 진짜, 지금 암 이력이 있는 상태잖아요. 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인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았는데 아버님 앞으로 세 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네. 네. 예, 맞으신가요? 네. 그 올해 1월에 들었다는 보험을 제가 그냥 살짝만 봤는데 뇌 쪽이랑 심장 쪽 관련한 질병 진단비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이력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문가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님께 미리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이렇게 세 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전부 라이나 생명에서 가입을 하셨군요. 집중보장 건강보험, 스페셜케어 건강보험 2형, 또 라이나 생명에서 간편한 건강보험 최근에 가입하신 것까지 한 달의 보험료는 63,000원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62세 되신 아버님 보험인데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8년 전에 위암 1기 조기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조기 발견하셔서 이렇게 완치되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더 기쁩니다. 네. 네. 요즘에 요즘에는요 암에 대한 치료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면 완치율이 거의 80%는 된다고 해요. 네. 네. 우선은 보내주신 건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요. 네, 세 개의 증권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라이나 생명의 집중 보장 건강보험 갖고 계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자금 받으셨죠? 네, 그리고 납입 면제 받으셨을 것 같으세요. 네, 납입 면제 받으셔서 지금 2대 질환에 대해서만 지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보험료가 12,050원 맞으시죠? 네, 네. 지금 이 같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0년 납에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한 3개월 후면 지금 다시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소외감 부분이랑 2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라이나 생명의 또 스페셜 건강보험 갖고 계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26,100원 납입 중이세요. 보장 내용을 보니까 보장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 있다. 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1,000만 원에 성인 주요 질환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셨을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수술로 재해든 질병이든 수술을 하시게 되면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해서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골절 당하시면 골절비까지 이렇게 보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보장이. 근데 네.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에 20년 보장이세요. 근데 2025년 되면 보장이 조금 아쉽게 좀 끝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갱신은 아니고 20년 동안만 딱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납입 기간 동안.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되면은 보장이 끝나시는 보험입니다. 그게 조금 저는 좀 아쉬워요. 네. 하지만 지금 기왕력자이시고 보험료 대비 보험 보장은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냥 쭉쭉 보장을 잘 받으시고 유지를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또 같은 라이나 생명에다가 또 최근에 또 가입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일단 전화가 오니까. 네. 아프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냥 무조건 내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또 집에 왔는데 가입했다고 그러시길래 보자고 하니까 보여주시는 건데. 아, 네. 보니까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데 이걸 진짜 가입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왕이면 좀. 뭐 유병자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네. 지금 암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뇌랑 심장 쪽에 지금 보장을 준비를 하셨는데 솔직히 관계성은 없습니다. 관계는 없으셔서 지금 보장은 받으실 수는 있어요. 네. 보장은 받으실 수 있지만 지금 보장 자체가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요, 뇌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가입 당시에도 뇌졸중 유병자로 해서 뇌졸중 담보 구성하셔서 준비가 가능하셨을 텐데 모르셔서 그냥 아무래도 가지고 있었던 병명이 있으니까 그냥 가입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재구성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으신데 지금 문의하신 게 뭐 3대 진단이라든가 진단 작업도 여쭤보셨잖아요. 네. 네. 여쭤보셨는데 지금 유병자 보험이라고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여기도 세 가지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만 맞는다 그러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의사의 소견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뭐 암 이후에는 특별하게 병원 가신 거는 없으세요. 또 2년 안에 뭐 수술이나 입원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 재발을 하시거나 또 다른 암으로 이렇게 진단받으신 건 없으시잖아요.
정기검진 말고는 없죠. 예. 예. 그러시면 보험 가입 지금 위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물론 실손 의료비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8년이나 일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암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돼요. 예, 고지는 하셔야 되지만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서류 심사를 좀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합병증도 없고 전이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치가 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좀 유병자 보험으로 가능하신데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손해보험사에다가 암 2000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네. 또 상해수술비 또 질병수술비까지 다 넣으셔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아이고 예, 말씀 전화 끊으셨죠. 예, 예.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10년 갱신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네. 보험료는 약 한 8만 5천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 네. 또 유병자 실손 보험도 가능하세요. 이거는 59,880원이면 이것도 준비가 가능하세요. 네. 여기서 실손 유병자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실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자기 부담금 있죠. 공제 금액이 30%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MRI라던가 도수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약제 이거는 보상에서 제외가 돼요. 네. 그리고 입원을 하셨을 때 5천만 원 한도 내로 통원을 했을 때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보장이 좀 작아요. 작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보장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가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전화 연결이 다시 되셨다네요. 예, 시청자님. 네네. 아,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어요? 방송은 들었는데 전화 끊기는 바람에. 아, 방송은 안 들으세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만약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실손 의료비 또 함께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버님이랑 상의를 잘 해보셔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네. 점은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103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보험 가입 후에 직업이 사무직에서 판매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보험사에 고지하려고 했더니 이 차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예. 생명보험은 사실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손해보험, 즉 실비 같은 경우는 직업이 바뀌면 반드시 직업 변경 통지 의무라는 게 있어서 바뀌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 1급에서 1급 이렇게 같은 직급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에서 비위험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네. 하다가 현장직이랄지 판매직 이렇게 급수가 바뀌게 되면 약간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해 보험료가 비싸요. 그런데 처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변경하는 시점에서 하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급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1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 변경 시점에서 내지 않았던 그 위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심사를 다시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면 네. 반드시 보험사를 통지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뭐 삭감 지급이 된다거나 강제 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었을 때는 특히 네네. 실비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직업 고지를 제대로 하시고 그때그때 변경하시는 것이 나중에도 네,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방송 마친 이후에도 상담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남기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